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28, 29, 3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28, 29, 30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수요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저희들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신 노예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력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교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노회 산하 모든 지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소식반과 각 교구 전도운동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향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모든 택자들을 전도하여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사역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서재를 축복하셔서 경향의 강단이 풍성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지력과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의 말씀을 전하실 김수만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8, 29, 30 여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로 수종드는 한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51절에서 5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나 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나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아주 오래된 한 30여 년 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사를 대략 정리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나 가진 건강, 즉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에게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그때 알게 되었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었던 곡입니다. 특히 찬양의 가사를 쓴 송명희 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여서 온몸을 비틀면서 힘겹게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힘겹고도 절망스러운 장애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고 하는데 육신의 연약 가운데도 이러한 멋진 은혜로운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불신자들은 갖지 못한,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록 남들과는 다르게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4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 이르러 잠시 머무셨다가 다시 그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게 되는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 더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구원의 기쁨 또한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치유의 기적과 더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패턴은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그 구원의 근거는 그 당사자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함께 선포된 말씀으로 바로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원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심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으로 벳세다에서 눈먼 자 맹인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한 기억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구원 역사를 체험케 함으로 그들의 영적 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며 그 믿음의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지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7절과 4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기 자신이 늘 구걸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한계와 같이 앞이 캄캄한 인생을 구걸함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여기 예수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은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통해 구별한 것으로 이미 예수님은 여러 기적과 이적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었고 또 그런 예수님을 사칭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예수님을 따르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며 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바두이메오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을 듣고 라는 단어는 주의하다 라는 의미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늘 주의하고 듣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즉 바디메오는 여리고를 오가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 이적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나사렛 예수가 곧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자신의 병도 고쳐줄 수 있는 예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임을 깨달아 알았음을 말합니다. 때문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러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 왕 메시아가 도래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주로 쓰였으며 46절에 나오는 제자들과 그 허다한 무리들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으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도 그 따르는 무리들의 호응도 직접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로서 그 참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과 또 52절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에 거제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메시아의 신적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며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에 대한 업신여김이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또 한 명의 제자가 되어 한자리를 차지할 경쟁자가 더 생기는 것 또한 싫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들의 강압적인 말 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간절하고도 온전히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 자신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됨에 대한 자기 선언을 하셨음에도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혈안만 되어 있을 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주변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실되고도 간절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귀하고도 고귀한 믿음으로서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값진 것이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디메오와 같이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신앙 고백을 할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주일마다 소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습관적으로 순식간에 읊조려버리는 허공에 떠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주를 향한 진실된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라는 군중 속에 묻혀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의 개인적인 확실한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님을 부르는 그 호칭만으로도 이미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화시대를 사는 이때이기에 그마저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그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때라든지 어쩌면 북한처럼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성격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보내지고 어쩌면 총살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주를 부인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들은 습관적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진실하고도 온전한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으며와 같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진실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그 심령의 울림으로 외침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온전히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9절과 5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며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머물러 서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움직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에 기인하여 그를 불러 눈을 뜨게 하시려는 목적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에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을 시끄럽게만 기찮게만 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는 바디메오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전하였습니다. 여기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이제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앓는 여자나 중풍병자 등 직접 안심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용기를 주셨는데 아마 바디메오는 비록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말일지라도 안심하라 일어나라는 이 말을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비천한 자신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 곧 메시아께서 친히 응답하여 불러주신가 더불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겉옷은 일상적인 의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팔레스틴에서는 밤의 급격한 기온 저하에 따른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이불로도 쓰였던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웃의 겉옷을 저당 잡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현재 자신이 가진 매우 소중한 것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육신을 지키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찾지 못할 겉옷일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처럼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뛰어 일어나, 즉 일어나 뛰어 예수께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른 사람에 의지하여 또는 지팡이에 의지하고도 한 걸음을 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칫 넘어져 다른 곳이 다칠 수 있음에도 어떠한 방향으로 달려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도 일어나 뛰어 예수께로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행동이 무모하고도 비합리적이고 혹 어리석게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과는 다르게 도대체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분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시며 자신의 모든 걸음을 가장 안전하게 평안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바디메오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도 모두 맡김으로 기쁨으로 감격하여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지난번 주일학교 뮤지컬 때에 다니엘과 그 어머니가 듀엣으로 부른 곡이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강에 뛰어보내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가사로 한 찬양인데 후렴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아기 모세를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마음, 아니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가장 귀한 것도 소중한 것까지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 그 손에 맡기는 요게벳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다고 하는 지금의 우리들은 요게벳과 같이, 아니 바디메와 같이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부터 온전히 다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적당히 믿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업 운영이나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우리의 걸음을 치노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나 몰라라 하며 손 놓고 있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의지함으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 즐거워할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물질과 달란트, 그 생명까지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세상의 온갖 정력과 자기 소욕에 가득한 겉옷을 벗어던져 현재의 모든 일을 주님께만 맡기고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일어나 뛰어 달려갈 때에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목적대로 쓰시고자 서 계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안심하며 참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든든케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쫓는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본문 51절과 5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어나오는 말씀대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가 뛰어오자마자 눈 한번 어루만지며 뜨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은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 자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인지시킨 후에 오직 주님 당신만을 믿고 의지할, 당신만이 믿고 의지할 뿐임을 더욱 확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시며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시며 바로 그분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육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바람대로 받으며 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디메오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그 참되고 확실한 믿음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라라고 앞에 덧붙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라는 말은 눈을 뜨고 가라는 말로서 이제 고침을 받고 곧 보게 되어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말 그래도 이제 바디메오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닌 그래서 이제 거지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천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었으며 그동안 자신이 꿈꿔온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그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쫓는다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어서 순종하다, 인도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군중에 합류한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과 특별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쫓는다 하면서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본으로서의 역할 등을 생각할 때 바디메오는 구원함을 받은 자로 마땅히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증거한 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동아시아 지역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반장 역할을 하던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요리사로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이 식당 운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은 식당의 주요 고객이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었는데 식당을 이용하면서 관리들이 가짜 영수증을 요구해서 돈을 떼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야 가짜 영수증을 써주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겸 하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아예 식당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식당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하였는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에 손님이 타기만 하면 복음을 전했고 혹 손님이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면 택시 요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님들의 항의 등 여러 이유로 택시 운전도 그만을 두고 결국에는 사역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며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나 전도사 심지어 선교사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사역자, 특별히 선교사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이 많기를 저는 정말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살기로 결정했다면 정말 이제 예수님을 쫓는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앞에 서 계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세상의 종력적인 것들을 보고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쫓으며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며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동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믿는 성도된 우리들이 지금 누구를 무엇을 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의 사람이 된 우리가 혹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혹 허다한 무리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에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화시대의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혹 자리 다툼을 하던 제자들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예수님을 든든한 배구로 여기며 주님의 손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본분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혹 세상 정욕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짜 도장을 찍어놓은 것은 아니십니까? 정말이지 주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쫓는 길이 무슨 사역자가 되는 것과 같이 엄두가 나지 않는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전도사님처럼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만 말씀을 고운 삼고 나침판 삼아 말씀의 경주 트랙 안에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주님 말씀처럼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는 길은 오직 주를 향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갈 수 있는 아니 가야만 하는 특별한 길이며 오직 예수님이 앞장서시며 또한 함께 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후광처럼 밝게 비추이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기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구원함을 받아 밝히 보고 일어나 뛰어가던 길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길이었던 것처럼 구원함 입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의 눈과 발 앞에 놓여진 길 또한 예수님이 가신 길임을 기억하고 기쁘고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을 달려감으로 주를 향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속 성취를 위한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 마음이 참 외롭고도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따르던 제자들이나 팬덤처럼 따르던 그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참 신분과 그 하실 일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욕심에 연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이 혹 그러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대속의 성취와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왕이 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고 이제 재림하심으로 구원의 최종 완성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입성을 앞두고 계신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 역시 그때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정욕,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름뿐인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는 자기 일이 아닌 듯 외면하고 또 두려워하며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기는커녕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책망을 우리가 혹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로서 주님께 근심이 되고 책망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친히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 바디메오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더욱더 악해져가고 주의 이름을 해방하는 시대 속에서도 언제나 주를 향한 온전하고도 신실한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만 말로만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든든히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대로 주를 쫓는 선한 길을 기쁘고도 담대히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참 믿음을 증거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러한 믿음의 표지 위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날마다 힘있게 걸어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더불어 잘하였다 칭찬까지 받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제502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종교개혁 제502주년 기념특강, 정기당회, 샛별합창단 및 문화교실 발표회가 있으며 밤에는 종교개혁 제502주년 감사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28, 29, 3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만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해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28 여전도회는 60년 5월에서 7월생, 29 여전도회는 60년 8월에서 9월생, 30 여전도회는 60년 10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용을 원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51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28, 29, 3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 작은 불을 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조정하니 또 바쁜 삶 가운데서도 3일 예배를 제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28, 29, 30 여정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무지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열납하여 주셔서 늘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함에 있으며 우리 오신 생명의 존재의 의의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신행시의 삶으로 충성하고 희생하는데 온통 다 모여있음을 깨닫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과 함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경영인들의 또 삶 속에 참 이렇게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그 생업을 통해서 특별히 풍성히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적인 상황은 참 우리를 하여금 낙심케 하고 또 참 큰 이런 근심과 염려에까지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생명과 또 이 평화 시대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자선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마음껏 장사해 부지런히 일을 남김으로써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결코 해하지 못하는 저 천국 창고에 가득가득 축복의 열매를 그 충성의 열매를 쌓아가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의 기업과 직장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 동안에도 우리 이렇게 또 수요일 날 모여서 받은 은혜대로 하늘 앞에서 신전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매사에 기도하며 매사에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의 기독 신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한 가운데 주님과 동의하는 그런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여서 또 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와 부호하심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되심을 진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그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모든 어려운 일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의지하며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징표를 나타내고 그에 따르는 기쁨과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고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